안녕하세요. 양파밭에 비상이 걸렸어요. 저희 지금 요즘 날씨가 아침에는 새벽녘이라든 이럴 때는 굉장히 기온이 낮고 낮에는 25도 이상 초여름의 날씨가 몇 번 됐잖아요. 그래서 양파에 노균병은 25 내지 28도 정도 됐을 때 나타난데 벌써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밭에 양파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보통 마늘밭에 고자리파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자리파리가 지금 저희 양파밭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노균병도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노균병과 고자리파리 약을 방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엄청 이렇게 잘 됐는데 개 중에 하나씩이 양파가 딱 이렇게 꼬그라져 있어요. 그러면서 양파가 말라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양파가 잘 되다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양파가 탁 꼬그라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이고, 뽑아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고자리파리예요. 어머, 고자리파리가 이렇게 양파밭에도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다른데 또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자리파리 약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또 여기도 또 이렇게 지금 옆으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탁 꼬그라진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고자리파리 예, 지금 구물구물하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거 하나 볼까요? 이렇게 지금 누워져 있는데 지금 많이 구근이 컸어요. 컸는데 어머, 큰일 났어요. 올해 이렇게 양파 너무 잘 돼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고자리파리 피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자리파리 약을 좀 방제를 하고요. 또 낮 기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종묘상이나 농약상에 가면은 또 농협의 농자지마트 가면은 고자리파리 방제하는 살충제가 있고요. 또 이제 혹간에 모르니까 곧 있으면 나올 수 있어요. 녹균병. 양파의 녹균병은 잡을 수가 없어요. 막 토양에서 저기가 되거든요.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균제예요. 이거는 이렇게 고자리파리와 녹균병을 방제를 1차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양파밭에 가셔서 이렇게 고개 숙인 양파들을 한번 이렇게 뽑아보세요. 그러면 벌레들이 고자리파리가 있나 없나 여러분들 살피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가 이렇게 잘 됐거든요. 여기는 흰색 양파입니다. 여기는 흰색 양파인데 이렇게 잘 돼 있어서 그냥 이거는 신경도 안 쓰고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구근이 굉장히 굵어져서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저희 포장에서는 흰색 양파보다는 이렇게 자색 양파에서 좀 더 고자리파리 발생이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자리파리가 발생된 것들은 지금 양파 모종이 이렇게 옆으로 딱 수그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뽑아서 여기도 있죠? 이런 것들은 멀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